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조금 고민이 있어서 제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제 얼굴에 관한 건데, 제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이 수염. 이 수염을 지금 면도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의견을 좀 묻고, 또 뭐 그거에 따라서 한번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선택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저는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의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이 영상의 후반부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게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투표하실 수 있게. 그러면 그거 누르셔서 투표해주시면 나온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이제 면도를 할지 말지 제가 그거 의견을 한번 따라갈 생각인데, 5월 말까지 투표된 데이터를 보고 수염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염을 밀까 말까 하는 사실 이런 외관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미인구에게 수염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되게 왜소했어요. 되게 조금 지금도 되게 좀 좁잖아요. 어깨도 좁고 뭐 되게 마르고 왜소하는데, 어릴 땐더 심했어요. 어릴 땐 키도 더 조그맣고, 그리고 또 피부도 엄청, 지금은 좀 이렇게 까무잡잡한데 그때는 엄청 하얘가지고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항상 어떤 이렇게 마초적이고 이럴 때는 이게 남성적인 것들을 항상 동경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WWE라는 이제 프로레슬링 단체인데, 그 프로레슬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제 그 프로레슬러가 그 헐리우드 헐크호건이라고, 코수염이 이렇게 난 프로레슬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한테 제가 진짜 꽂혔어가지고 그때는. 근데 원래 헐크호건이 되게 선영 역할, 그러니까 착한 역할로만 많이 나오다가, 그때는 이제 NWO라 그래가지고 악역 기믹으로 나왔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코수염과 요 꽈무잡잡한 수염까지 같이 기르면서 진짜 남성적인 이런 마초적인 거가 폭발하던 시기에 제가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근육은 못 키우더라도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뭐 배정남, 또 류승범 이두 형님의 또그 수염 간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 또 멋지다 마사루라는 데에서도 그 수염에 대한 걸 계속 언급을 해요. 시계매니아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 학원물에서도 수염을 굉장히 멋있게 나왔거든요. 뭐 크로우즈나 뭐 상남미인조나 이런 데서 수염을 기른 인물들이 되게 멋있게 나와서, 나도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의 이 수염에 대해서 진짜 크게 영향을 준건 블라방 스타 소다치 클럽이라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뮤지션 밴드인데, 거기서도 코수염을 항상 다르게 약간 산초 기믹으로 그 활동하던 그 밴드인데, 코수염을 기르는 게 약간 산초 같고 약간 마초 같고 약간 마초의 뭔가 약간 상징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이게 뭔가 저의 로망. 수염이 이렇게 자랄 때쯤에, 제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수염이 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르다 보니까 뭐 어디 예전에 알바하거나 어디 일하거나 이러면은 수염이 없으면은 저를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수염이 있으면 저를 막 무시하던 사람들도 저를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만만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수염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어른이구나, 마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수염은 저한테 이러한 또 로망의 대상이자 이상의 실현이자 자기방어의 역할로서 저희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미인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도를 왜 하려고 하냐, 사실은 근데 큰 이유는 없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좀 기분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관리하는 게, 이게 원래 바리깡으로 관리하시는데, 저는 쪽가위로 하나씩 다 자르거든요. 또 이런 게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술자리에 가면은 많은 남성들이 약간 도전의 대상이 돼요. 제가 등장하면 머리 길고 수염 기른 애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쳐다봐. 일단은 보는데, 남자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 뭔가 저 친구 뭐야? 한번 싸워볼까? 하고 약간 사냥의 눈길을 저를 보는데 저는 싸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수영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수영을 계속 기르는 상태예요. 진부해진 것 같아서 뭔가 제 캐릭터도 좀 더 변화가 한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면도를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뭐 큰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유튜브에 편지를 그 받는 디지털 펜팔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무도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 누르고 뭐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달고 뭐 이 정도니까 소통할 수 있는 또 좋은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면도를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니요,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나에게 수염이란 이 어떤 이렇게 큰 의미와 왜 면도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제 수염을 한번 맡기려고 합니다. 혹시 제 수염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투표는 이 의견은 제가 5월 말까지만 딱 받아서 6월 달에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염을 밀지 마 이러면 더 수염 다듬어서 6월 달에 등장하는 거고, 뭐 밀어 6월 달에는 이제 면도해서 등장하는 거고, 굉장히 이제 좀 큰 도전이죠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수염 민다고 해서 이제 뭐 만화나 영화처럼 갑자기 막 안경 벗거나 수염 밀면 뭐 잘생겨지거나 이러잖아.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어. 수염 밀면 그냥 민달팽이 아니야. 여기에서 못생긴 민달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밀려고 하냐? 어차피 미남이나 못생긴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루는 이상하지 않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